안녕하세요. 통찰 남의사입니다. 오늘은 너도 나도 한다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가 발전하면서 퍼스널 브랜딩 정보나 강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퍼스널 브랜딩이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여 특정 분야에서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브랜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식업계에 영향력이 큰 사람을 떠올리면 백종원님이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영상을 떠올리면 한문철님이 있죠. 특히 백종원님은 개인 브랜딩도 잘 되어 있어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강의에 대해서 이게 맞나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인데, 퍼스널 브랜딩 강의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유튜브 키우기, 인스타 키우기, 블로그 키우기, 한마디로 인플루언서 되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인플루언서 되기가 퍼스널 브랜딩일까요? 아니죠. 이건 그냥 자기 팔로워 만들기 강의예요. 여기에는 자기 자신은 없고 자기 홍보 방법에 대한 내용만 있죠. 꼭 강의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나 인스타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검색만 해도 인스타, 유튜브 키우기 컨텐츠만 있고, 정작 퍼스널, 즉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자기 SNS 키워서 뭐할 건가요? 결국에 이 퍼스널 브랜딩 강사들처럼 자기 팔로워들한테 똑같은 강의한다는 건가요? 제가 예전 이커머스 영상 찍을 때부터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유튜버 한명 있거든요. 무슨 무슨 과장이라고 처음에는 구매대행 강의 팔다가, 구매대행을 편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 팔다가, 이제는 갑자기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비용의 강의를 팔고 있지 않나, 다른 강의팔이 칭찬 리뷰 영상을 찍고 있지 않나, 역한자부터 악당편의 손달라까지 사기꾼들 칭찬하는 영상 찍고 샤바샤바나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사람 영상 볼 시간에 차라리 한숨이라도 더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영상은 안 보는데, 아주 생뚱맞게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그 상세 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근데 진짜 개콘이 왜 망했는지 알겠어요. 너무 웃겨요. 이 강의 상세 페이지에 퍼스널 브랜딩으로 누구나 돈 버는 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 돈 버는 법 주제 찾기. 두 번째, 그 주제에 대한 지식 쌓기. 세 번째, 그 지식 알리기. 네 번째, 사람들 현혹하기. 이딴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게 책 읽고 나도 전자책 팔기 강의랑 뭐가 다르죠? 그냥 이름만 퍼스널 브랜딩 강의라고 붙여놓고는 되도 않는 강의를 팔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웃겨서 다음 사람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은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외치면서 자기 유튜브 채널에는 이 출연자 인터뷰 컨텐츠만 해요. 그 인터뷰 영상에도 이 출연자 맞장구 쳐주는 거 외에 자기가 하는 게 특별히 없어서 이 채널을 떠올리면 그냥 퇴사에 대한 이야기 생각밖에 안 나요. 자, 이런 게 퍼스널 브랜딩인가요? 만약 맞다면 다시 처음 물음표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유명해져서 뭐할 건데? 강의를 팔 건지, 책을 팔 건지, 광고 협찬을 받을 건지.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 유명해지는 방법부터 공부할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색깔, 그리고 가치관 등을 정립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런 퍼스널의 본질적 내용 없이 유명해지는 방법부터 공부했다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길이 정해지겠죠? 팔로우 키우기 강사나 전자책 팔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본질적인 것은 누가 알려주냐고요? 당연히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강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획일적인 내용만 교육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퍼스널 브랜딩은 그야말로 나 개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어느 강사가 인스타그램에 이걸 추가해야 더 좋다, 뭐 저걸 추가해야 더 좋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넣는 게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넣지 마세요. 그게 내 생각이고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런 퍼스널 브랜딩으로 수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분들은 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글을 쓴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게좀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귀찮을 정도로 게으르다면 수익화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즐겨보고 좋아하던 개인 유튜브 채널, 이 주인장이 좀 귀찮다고 영상을 1년에 한 개씩 올려요. 사람들이 그 색깔에 공감하기도 전에 떠나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빼놓고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 개인에 대한 표현 방식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도록 다듬고 정제해야 합니다.
내 색깔이 정말 별난 색깔이라도 결국 수익화하려면 최소한의 공감과 호응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참, 자기 주관이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표현 방식과 결과물을 다듬기 전에 처음부터 내 생각을 잘 정리해 놔야겠죠? 작가로 치면 글쓰기와 글 다듬기, 화가로 치면 그림 그리는 연습. 만약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쳤을 때는 우리 기업 브랜드 철학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박힐 수 있도록 로고를 만들고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고 로고송을 만들고 그런 것이겠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기업 브랜딩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기업 브랜드가 고객의 인식 속에 더 긍정적으로 기억되기 위한 그런 작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표현 방식까지 잘 다듬어지고 이 사람들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다면 수익화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해야겠죠? 바로 이게 수익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 상품이나 서비스라.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고 치면은 이런 상품의 수익화를 위해서 그동안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잘 다듬었다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수익화를 위해서 퍼스널 브랜드를 이어갔다고 하면 사람들은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의 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지, 이 상품을 구매하려고 이 사람의 팬이 된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익화되는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팬들을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정말 부끄럼 없는 상품을 출시하고 그 판매 후에도 서비스를 잘 해줘야겠죠? 어떤 블리 인플루언서는 호박즙으로 수익화를 했는데 이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와서 완전히 날아갔잖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퍼스널 브랜딩의 개념과 수익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 쉽다 싶다 하지만 개인 브랜드로서 수익화하고 이 수익화를 통해 밥 먹고 살아가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뭔가 실수라도 하면 그 개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점 유의해 주시고 나중에 저도 기업 브랜딩 외에 개인 퍼스널 브랜딩 코칭도 할수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남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